사람이 살다 보면요,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언니는 사람을 만난 게내 인생에서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물어보자면, 언니 사주에는 남자의 복이 없는 사주예요. 없는 사주이고, 내가 벌어서 내두 손과 두 다리로 벌어서 먹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외로움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님이 언니를 이렇게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은 전혀 언니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내 옆에 있는 님을 만나는 쓸 때에는 간슬개를 다 빼줄 것처럼 엄청 잘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참이 사람이 신랑분이 생활력도 없었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생활력을 넘는 분이 누구냐면 언니였어요. 정말 잠을 안 자고 정말로 앞만 보고 오셨던 분이었는데, 내 손끝에서 물이 마르지를 않았었어야 돼요. 뭐를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식당을 했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남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해주고 잘 도와주고 몇 년간 진짜 너무너무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요, 보기 좋은 떡이었어요. 진짜로. 보기 좋은 신랑이었고. 근데, 그게 순간에 잘 됐던 게 언니네한테는 그 미래를 봤을 때 후폭풍이라는 게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시댁이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분명히 없었는데, 언니네 가게가 된다 하니 언니네 집에 시댁들이 같이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점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언니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부모님들도 처음에 들어오셔서 너무 진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힘도 많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몇 년간 저희가 가게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점점 이제 또 내리막길을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부모님들도 조금 되면 되면 하긴 했어도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언니는 지금 저한테 가게가 두세 개가 들어오거든요. 두세 개가 들어오는데, 이 가게를 하면서요, 첫 번째 가게를 했을 때 분명히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신랑은 언니 등에다가 빨대를 제대로 꼽았었어야 돼요. 분명히 꼽았었어야 됐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언니네 시댁은 불어났었어야 되고, 언니는 그 금전이 말랐었어야 돼요. 그래서 언니는 한 10년 그 무렵에 분명히 사람으로 인해서 인동법이 나서 언니는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무슨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일이 갑자기 이렇게 계속 망하고 또다제 이름으로 일을 했거든요.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 또 잘못돼서 제가 또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모아서 또 다시 시작했을 때도 또제 이름으로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저는 그냥 열심히만 일했지 다른 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사실은요 지금도 또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시부모님들은 가셨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셨고 뭐 연락도 안 되고 남편은 또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솔직히 지금 나몰라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걸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저 혼자 뛰어다녔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저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언니네는요, 언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나쁘지만 정말 나쁜 사람은 언니네 신랑이야. 왜 신랑인 줄 알아? 언니네 신랑은 지금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오고 가고 왕래를 분명히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 통화도 오고 가고 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 시댁은 지금 룰루랄라 살고 지금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신랑을 도와주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 신랑이 안전히 언니를 보는 시선이 안전히 틀려요. 틀리고 이 사람은요 또뭔 사고를 칠까 머릿속에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언니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수 없는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금전적인 게 조금 시댁이 있잖아. 있기 때문에 언니가 그 반면에 돈을 챙겨 나왔으면 싶은 심정인데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랑은 배째라예요. 신랑은 배째라고. 아무것도 신랑은 너 나갈 때 빈몸으로 나가라는 딱그 심정이고. 그러니 언니는 지금 완전히 발목이 묶여 있는 격이야. 그랬을 때, 어찌됐든 간에, 언니네가 혼인에 정리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응? 뭘 그렇게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갖춰져 있어야 될 부분도 지금 갖춰져 있지를 않으니, 언니는 10년 전, 15년 그 무렵부터 언니는 제대로 내 삶에 완전히 진흙탕에 빠져서 그 흙탕물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격이야. 근데 내년 내후년 수전에 봤을 때 우연치 않게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신랑의 핸드폰을 잘 상황을 훑어보다 보면 거기에 근거 자료가 나올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을 부분은 받을 일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희망적이지 면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자기들이 빨대를 빼서 이미 자기 노후 준비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역으로 언니가 잘살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 친정에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분명히 있다고 하니 그걸로 나중에 대갚아줄 일이 뚜렷하게 있다고 지금 그러셔. 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제 돈이 거기 다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기들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뭔가 증거도 없고, 이걸 받을 방법이 없어서, 미련을 못 놓고 있었어요. 뭐, 좋아서가 아니라, 억울해서. 근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제 길은 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헤쳐나가야지 될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는 그 사람도 사실 저한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전하고 달라진 건 저도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면 안될것 같고. 맞아요. 신랑은요, 이미 술과 도박에 미쳐 있어. 그래서 언니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지금은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만, 언니가 힘들게 벌어온 돈이 그 부모님들이 아들이 돈을 까먹을 일이 뚜렷하게 있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으니, 미래를 봤을 때 내가 대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때만 조금 참고 있다 보면 언니가 억울한 면은 조금 가실 일이 있다고 지금 그러셔요. 점사로는. 그러니까 용기 갖고 희망 가지면 한 2, 3년만 2, 3년만 한 3, 2, 3년만 고생하시고 나면 그때는 역으로 반대로 언니가 큰 소리 칠 일이 뚜렷하게 있대요. 알겠죠? 조금 그래도 조금 마음 정리가 조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제가 좀 힘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용기 가지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